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여당의 손도 야당의 손도 정부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와 여당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의료계획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지금 의료계획이 모든 짐을 누구 한 명에게 지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정치적 이득을 따지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정쟁 법안을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없다더니 추석 밥상을 치우기도 전에 대뜸 밥상 위에 정쟁 법안을 집어던지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생명과 건강 문제를 두고도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정치와 의료계를 향해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입니까?